Hey guys, this is Ashley Kang of ESPN Esports. I'm joined by Joker of Sandbox Gaming, who has just defeated KT Rollster on a 2-1 match score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KT 롤스터를 이제 나름 치열하고 힘들 수도 있는 경기 내용으로 이기셨는데 지금 기분이나 상태 어떤지 여쭤보고 싶네요. 이제 그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. 저희가 이제 기세는 좋은데 KT도 이제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예상의 상황까지 생각했는데 역시나 잘하는 팀이었고 저희가 힘들게 이겨서 힘들게 이기만큼 이제 값진 승리라서 기분은 좋은데 좀 이제 텐션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텐션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이제 아까 MVP 인터뷰를 보니까 조코 선수와 이제 고스트 선수가 이제 MVP 인터뷰를 할 때 좀 자신의 플레이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 오늘 픽들이나 이제 라인전 구도 자체가 저희 플레이가 좀 많이 미숙해서 그 게임 내내 힘들게 이제 지고 이기고 했던 거라서 그 감독님이나 코치님들도 이제 경기 끝나고 났을 때 많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그걸 보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이제 샌드박스가 기세가 정말 좋았었잖아요. 이제 특히 이제 1, 2주에 그런데 약간 텐션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세요? 그 경기력 자체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사실 요즘 보면 이제 계속 잘 하다가도 순위가 바뀌는 것도 한순간이고 이제 뭐 하루아침에 서부리그 갔다가 동부리그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이제 계속 영원한 강팀은 지금 없는 것 같고 항상 이제 긴장하고 누구한테도 질 수 있고 누구한테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제 겸허하게 경기에 임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지금 뭐 성적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매 순간 긴장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게 오늘 딱 느껴졌던 경기 어려웠던 경기라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끼리 뭐 경기력이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더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게 많이 보여서 중요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KT 롤스터가 LCK에서는 이제 최고참 선수들이 제일 많은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. 뭐 특히 프레이 선수의 경우에는 스프링 때 휴식을 가졌기 때문에 LCK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프레이 선수를 붙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, 네, 맞아요. 네, 그래서 프레이 선수랑의 본라인전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베테랑 선수들과 이제 경기를 하는 점에 약간의 차이를 느끼셨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거든요. 확실히 이제 그 프레이 선수가 합류했을 때 KT가 이제 또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했었고 이제 그 다섯 명 선수가 다 같이 이제 좀 많이 적응이 돼서 다시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. 그거 보면서 이제 사실 그 기세를 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제 그게 저희한테 승리함으로써 그거를 얻을 수 있냐 아니면 저희가 계속 기세를 이어가느냐의 중요한 경기였던 것 같고 확실히 이제 그 무슨 픽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역할 플레이를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. 그 프레이 선수가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도 힘들었고 두 번째 판도 힘들었고 이제 세 번째 판도 저희가 힘들게 이긴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반대로 오늘 이제 샌드박스 KT가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샌드박스가 이겨냈잖아요. 그렇다면은 오늘 약간 힘든 경기를 펼쳤어도 샌드박스가 한 가지 얻어간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확실히 저희가 그 잘하는 픽을 했을 때의 플레이랑 좀 이제 잘 안 쓰던 픽과 이제 좀 많이 게임이 힘들 때의 플레이에 대한 극적인 이제 차이점이 많이 갈리는 것을 보고 이제 챔피언에 따라서 그런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같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경기력 자체가. 근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저희의 문제점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그거를 보완해서 더 잘 앞으로의 경기 이제 젠지전 뭐 지니어전 여러 가지 남았는데 더 보완해서 이제 패배 없이 가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숙제입니다. 사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조커 선수의 샌드박스 게이밍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잖아요. 그런데 거기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게 보이고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더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. 반대로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도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물론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제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.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확실히 만족하는 순간 도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자기의 플레이나 실력 거기에서 아, 나 잘했다 만족하는 순간 발전은 없고 상대방만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따라잡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충분히 이미 뭐 괜찮다고 생각할 만한 경기력도 아니고 저희 팀은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저희 팀이 항상 부족한 점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길게 장기 레이스를 에서 살아남는 게
중요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저번 시즌에 그 초반에 좋은 기류였음에도 불구하고 5위를 한 이유가 전 그런 데 있다고 보거든요. 항상 불안했거든요. 저희 경기력에 뭐 성적 자체는 좋았다고 하지만 경기력이 항상 막 높았던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항상 경기력을 중상으로 유지해서 그 좋은 결실을 꼭 맺고 싶어요. 이제 조커 선수가 팀 내에서 피드백도 다른 선수들한테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대화를 혹시 다른 선수들한테도 하는지, 그리고 이제 다른 그팀 멤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사실 뭐 이거는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일반적인 선수랑은 조금 다른 역할을 또 하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선수의 역할, 코치의 역할 이런 걸 구분 짓는 게 저는 웃기다 생각해요. 하나의 팀이고 저희는 다 같이 팀을 발전시키기 위해 있는 거지 뭐 그런 걸꼭 구분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오래 같이 팀에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편하게 얘기를 다 하거든요.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원하는 걸 편안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, 그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고.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합류하게 된 친구들 중에 좀 몇몇이랑 트러블도 있긴 했어요. 이제 서로 감정적으로 되다 보니까. 지금은 또잘 풀려서, 저는 그런 게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항상 뭐 1등만 한다면 항상 웃으면서 이제 뭐 게임을 할수 있겠지만, 노력해야 되고 올라가야 될 곳이 있다면, 서로 이제 보완을 많이 해주고, 서로 고쳐줘도 좋은 팀원이 돼서, 이제 그럼으로써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이제 마음 상한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그 형이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서로 보다듬어주고 좋은 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간절함으로 샌드박스 계속 높은 순위 유지하기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전에도 이제 여쭤봤던 거지만 이렇게 같이 나아가고 있는 팀원들한테 이제 조커 선수의 샌드박스 플레이어들한테 이제 인사라든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좋은 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끝 마무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지금 같이 하는 게 많이 힘들고 서로 막 이제 경기가 잘안 되고 스크림 안 됐을 때도 그냥 좋았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서로 으쌰으쌰해서 꼭 롤드컵을 목표로 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어. 화이팅 하자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is was Ashley Kang of ESPN Esports, and I was joined by Joker of Sandbox Gaming. For more League of Legends and LCK content, check out espn.com/esports.